이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소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떼가 그 의미하는 뜻은 이 새을자 기러기가 두 마리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것은 새을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새을자 격언 남서고 예언서에서 궁궁을을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 을을의 뜻이 있습니다. 궁궁을을의 뜻이 있는데 두 마리 새가 뜻하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이 소떼의 뜻은 모든 종교에서 오시로 예언된 분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미륵불이 오신다고 돼 있고 또 증산상제님 그 종파에서는 진인이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신사명, 수부사명. 서신사명이 오실 때는 수부사명도 같이 오신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오신다고 되어 있고, 기독교에서는 두 증인을 일컫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오신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모든 종교에서는 두 분이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이 가지고 오시는 증표가 바로 이 새을자 두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형이 바로 이 도형입니다. 이 도형이 바로 여기에 새을자가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의 만자인데 이 불교의 만자의 뜻은 이 팔랑개비가 돌아가는 이치로서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 없이 순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종이나 나무가 불에 타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 변했다가 다시 또제 물질로 돌아오고 이렇게 순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순환성을 뜻하는 것이고 궁궁 이게 삼각형이 두 개가 있죠. 위로 향한 삼각형은 우주가 그 크기가 무한히 크다는 뜻입니다.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우주는 누가 처음 만든 것이 아니라 무한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무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바로선 삼각형 우주가 무한히 크다는 뜻이고, 반대로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는 우주에 있는 이 물질, 우주에 있는 물질은 작아지는 쪽으로다가도 무한히 작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 지구의 과학자들이 쿼크까지 발견을 했는데 그 쿼크를 더 속으로 쪼개고 들어가도 물질은 계속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궁궁을을을 뜻하는 이 도형이 바로 우주의 무한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과학적으로 창조하신 지구에서 1광년 거리의 별에서 행성에서 살아계신 바로 우리 사람과 똑같이 생긴 엘로힘이라고 불려지는 고대로부터 신으로 신적인 존재로 불려왔던 바로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도형입니다. 그분들은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과학적으로 확연히 증명을 해서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확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확연히 알고 계신 그 지혜, 지식으로다가 간략하게 우주의 무한성과 물질의 순환성을 나타내는 도형입니다. 그래서 이 도형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언된 분이 바로 이제 인류가 과학적인 발전 도상을 이루어 이제 앞으로 10년만
멸망하지 않는다면, 폭력성으로 멸망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과학기술로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노동 문제, 의료 문제, 모든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도상에 있어서 처음에는 이 인류의 문명이 서서히 발전을 하다가 이 시점에 와서는 단 10년 안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과학적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과학의 총화는 과학의 기술로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즉, 노동을, 로봇 컴퓨터로 인간의 노동을 100%, 100% 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과학 기술이 이제, 발현됩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노동을 안 하면 실질적으로다가 로봇 컴퓨터들이 생산하는 물건들은 다 공짜로 사람이 쓸수 있게끔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돈이 화폐가 필요 없어지고 사람들은 드디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삶을 누릴 수 있는 낙원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원 사회로 펼쳐지는 이 10년의 아리랑 고개, 이 과도기적 이때에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이때의 오후를 한 번을 맞아들여야지만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야지만이 인류가 서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인류의 문제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이렇게 증표들을 그 증거로 제시를 하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제 모든 종교에서 오슈란 분을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평화적으로 낙원 사회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종교에서 오슈란 분의 역사에 따라 이르는 사람들은 이제 18세의 육신을 가지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이제 낙원의 세상에 살게 됩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